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설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즉, 아키텍처 설계도 재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키텍처가 만족시켜 하는 시스템의 품질 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키텍처를 반복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다가 품질 속성까지 만족한다. 그 포인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키텍처 스타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CNC 뷰, 모듈 뷰, 할당 뷰라고 하는 세 개의 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세 개의 뷰에 아키텍처 스타일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뷰의 얼라인먼트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앤 커넥트 뷰, 모듈 뷰, 할당 뷰에 따라서 이제 아키텍처 스타일들이 일단 매핑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컴포넌트와 커넥터 관점에서 실행 시 행위를 기술하는 게 CNC 뷰고요. 그 다음에 모듈 타입의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기술하는 것이 모듈 뷰. 그 다음에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 그 요소와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구조를 기술한 게 할당 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컴포넌트에 대한 게 CNC 뷰고, 컴포넌트의 그 내부 구조, 모듈에 대한 게 바로 모듈 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에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할당 뷰입니다. 이세 개의 뷰에 대해서 아키텍처 스타일들이 매핑이 된다.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CNC 뷰에 대한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호출과 반환, 데이터 흐름, 이벤트 기반 저장소. 네 개의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고, 호출과 반환은 컴포넌트 간의 호출과 상호작용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출과 반환, 콜앤 리턴에 대한 아키텍처 스타일의 하부에 있는 또 스타일들은 CS 스타일, P2P 스타일, SOA 스타일과 같은 것들이 호출과 반환 스타일의 하부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키텍처 스타일은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키텍처 스타일 속에 또 하부 스타일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 흐름 아키텍처 스타일에는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과 계산에 집중, 즉 데이터의 흐름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의 계산에 집중해서 표현한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는 파이프 앤 필터 스타일이 포함되고요. 이벤트 기반은 이벤트 베이스드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하고, 컴포넌트 간의 비동기적인 이벤트란 메시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스타일입니다. 즉 게시자와 구독자 간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NC 뷰의 마지막 아키텍처 스타일은 저장소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저장소라는 것은 이런 리파지토리가 있고,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집합지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shared 데이터 스타일이 그 하부 스타일들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모듈 뷰입니다. 모듈 뷰에서는 분할, 사용, 일반화, 그 다음에 계층, 관점, 데이터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할은 디컴포지션이라고 표현하고, 모듈과 서브 모듈의 코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듈과 서브 모듈의 분할 관계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스타일은 백보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유저 아키텍 스타일이죠, 유저. 그래서 모듈 관점에서 모듈 뷰의 의존관계, 즉 모듈과 모듈 간의 의존관계를 좀 특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용관계죠. 그래서 이때 유저는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을 사용, 모듈 간의 사용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제너라이제이션, 모듈의 공통 부분과 가벼운 부분을 분리한다. 이거는 주로 상속관계를 표현할 때, 객체지향의 상속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아키텍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구조.
레이어드 아키텍처 스타일은 소프트웨어 단위별로 계층 분할, 변경 용이성과 이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층 분할 구조로서 대표적인 게 MVC 스타일이 계층 구조 아키텍처 스타일의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스펙트 관점, 공통 관심사 모듈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재사용을 향상시키죠. 대표적인 게 우리 AOP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즉그 프로그램 구조 중에 AOP라고 하는 프로그램 구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쪽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스타일은 엔티티 관계의 정적 정보 구조를, 즉 엔티티와 엔티티의 정적 정보 구조를 표현한 게 데이터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할당뷰는 배치 구현 작업 할당입니다. 우리가 할당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컴포넌트 간의 할당을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 배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구현은 모듈과 파일 시스템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듈이 실제 운영체제에 어떤 파일 시스템에 어디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고, 작업 할당이라는 것은 모듈을 구현한 사람, 그룹과 팀과의 대응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자, 결국은 아키텍처 스타일은 세 개의 뷰를 기준으로 아키텍처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 하부에 또 다른 아키텍처들이 있다, 아키텍처 스타일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든 데이터 중심, 데이터 아령, 가상 머신, 호출과 리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레이어드, MVC, 파이프 필터, 리파지토리, 블랙보드 이런 것들을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뷰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다는 이 그림을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